안녕하세요. 애플아케이드 게임 채널인 77튜브입니다. 스타트렉 레전드가 오랜만에 업데이트 되어서 한번 플레이했어요. 주요 내용은 에피소드 8이 생겨서 새로운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모든 캐릭터 장비를 25까지 올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기난과 장윅 피카드 캐릭터가 추가되었다네요. 에피소드 8 위령탑이 추가되었군요. 일반 모드부터 다시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캐릭터인 기난과 장윅 피카드가 추가되었다는데 지금은 기난만 보입니다. 동맹 채팅 기능이 추가되었다는데요. 음소거와 채팅 안 보이는 기능이 추가된 듯하네요. 그럼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 빠르게 일반 모드로 에피소드 8 위령탑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한자들의 참을성입니다. 스타트렉 레전드는 자기가 모은 캐릭터를 레벨업 시키고 장비를 갖춘 후 4명을 골라 넥서스라는 가상현실로 보내서 탐험하고 전투를 하는 게임입니다. 각 캐릭터는 캐릭터별 고유의 능력이 있는데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알맞은 캐릭터를 뽑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쪽으로 추락하는 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캐릭터들은 고유의 직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휘라던가 의료, 과학, 엔지니어, 기술 이런 병과로 나누어집니다. 이 병과를 골고루 데리고 가야 중간 스토리 분기점에서 선택할 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랑스러운 옛 결동이라는 스토리입니다. 원래 의류를 꼭 한 명은 데려가야 하는데 일반 모드는 춥기 때문에 의류를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무척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첫 출시부터 아직 삭제하지 않고 모든 캐릭터를 수집해서 레벨업을 하고 있어요. 레벨업도 자동으로 시켜주는 모드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네 번째 스토리인 깊은 습지의 잠등왕입니다. 단점은 명확한데요. 너무 단순합니다. 조금 하다보면 매번 그게 그거예요. 누가 캐릭터를 세게 만들어서 잘 키웠나인데 그것도 맥스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PVP, 동맹, 생존 등 다양한 모드가 있지만 결국 4대4 전투가 이 게임의 메인이거든요. 다섯 번째 스토리인 영원히 계속되는 고요함입니다. 명확한 단점이 있는 게임이지만 가끔 열어서 캐릭터를 모으고 업데이트 시키는 재미는 확실히 쏠쏠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한때 빛나던 별일 뿐이라는 스토리네요. 새로운 에피소드를 해보았어요. 딱히 특별한 느낌이 드는 에피소드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름 재미있으니 안 해본 유저라면 꼭 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linding light encompasses everything. And when it dies down, you find yourself inside the Artemis. Outside the view screen, the sphere shatters like delicate glass. Annihilation is moments away.
Were you alone, with no one to rely on, this would surely be the end. But you're never alone. You are a Starfleet captain, and your crew is the greatest ever assembled. Even before you give the order, they spring into action, shepherding the Artemis from oblivion and setting her course true. Before you lies the Nexus, strange and beautiful, each sphere gleaming like a jewel, waiting for you to explore, for the adventure never ends.